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워. 지각 좀 고쳐라, 개이야. 뭐야? 무슨 지각? 얼굴 좀 내밀고 방송 키면 안 되냐? 왜 맨날 새곡 틀고 키냐? 현기증 나게. 새곡은 국룰입니다, 고객님. 새곡은 국룰이에요? 예. 오늘 상태 안 좋아 보인다고요? 10시, 한 10시 20분에 일어났나? 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한 30분 뒤에 괜찮아질 듯? 네. 뇌가 지금 약간 활성화가 안 됐어. 호흡 준비됐냐? 넌 뒤졌다. 체온이 어서 오고. 뭐 하다가 늦게 잤냐고? 아니, 늦게 잔게 아니라 그냥 자다 깨다 하다가 집에 환기 시키려고 문 열어놓고 잤다가 낮에 일어나가지고 오화 나서 뒤질 뻔. 너무 지금도 좀 춥네요. 네, 춥게 자가지고. 오늘 정지목을 준비하라고요? 운영자세요?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코웃을 할 거예요. 오늘 첫 컨텐츠는 코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프닝 좀, 예, 소통 좀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야, 핫팩 좀 주라. 아, 형 너무 춥다, 지금. 몸이 너무 차가워졌어. 그럼 2시간 뒤에 올게요 하시는데, 2시간 뒤에 오시면 코 호흡이나 끝나요. 코트 조리 돌림이냐? 감기는 안 걸렸어요. 감기는 안 걸렸고. 코아,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덕에 행복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푸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맞아? 예. 아, 맞아, 끝났어요. 맞아? 예. 다른 화폐가 없어? 뭐 손으로 하는 거? 발바닥에 대고 있어요. 그래? 아씨, 알았어. 아, 너무 춥다. 오늘 날이 좀 많이 추워요. 2월달에 이렇게 춥나 원래? 아, 존나 춥네. 왜 옷이 맨날 비슷한 느낌이냐? 아, 저요? 옷이 없어서요. 야, 난방 한번 틀자. 안 되겠다. 난방 한번 야무지게 틀자. 난방비 안 아낄게요. 아, 집이 근데 53평인데 난방 한번 틀면은 난방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아, 이거 프리사이즈에요, 이 옷. 예. 이거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쓰는 핫팩인데. 발 뒤꿈치에 닿는 핫팩. 네, 그쵸. 아무래도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가는 게더 낫지.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귀한 지 지금 이제 6일 차죠. 내일 되면 딱 일주일 되는 거고요. 가죽 잠바 제가 저거 집 부근에 있는 그 보세샵에서 샀어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게 이쁜가? 그냥 주머니 넓은 가죽 잠바 달라 그런 건데. 안에다 당근이랑 양파 넣으려고.
아 그거 보세요? 가죽 되게 질 좋아 보이던데? 아니에요 옷 존나 얇은 건데? 거기다 옷 너무 비싸요 그 11만 원이었냐? 네 10만 원 10만 원 너무 비싸 98,000원이었는데 아 98,000원 네. 네. 싱싱한 점퍼 가죽치고 싸게 산 거라고? 존나 얇아요 저거 봄에 입어야 되는 옷인데 예. 이거요? 이것도 보세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비싼 옷 입으면 뭐예요 집에서 어차피 방송할 건데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코트는 뭐 사이즈 맞으면 장땡이지 저 이제 잘 맞는 옷들 되게 많아요 허리도 38에다가 이제 옷들 빅사이즈 거기서 안 사도 돼요 예. 이거 프리사이즈라니까 원래 돼지들이 많이 그 사입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 제가 막 5X 막 4X 이런 거 사입었었는데 너무 크더라고 예. 그래서 2X? 오늘 앞마당 무맨난 고기 풀리는 날 맞죠? 팬가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려면 옷을 좀 바꿔야지 상의만이라도 그래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예. 봐봐 팬가이 고맙습니다 집에 무슨 핫팩이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쓰던 핫팩이에요 발꿈치에 붙이는 건데 발끝이랑 발이 시려워요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발이 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는 괜찮잖아 자연스럽게 나온 오토바이 이야기는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팬가이 고맙습니다.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싫어, 이 개새끼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오린이가 뭔 10년차 마냥 오토바이 얘기만 하냐고 발인이죠 발인이 화요일날 이제 오토바이 나오거든요 3박스 달고 뭐 이거저거 가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인천 BMW 그 모토라드에서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집에 와야죠 청라에 이제 그 오토바이 데칼 샵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오토바이를 좀 타긴 타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나서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번도 안 몰아보고 시승도 안 해보고 그냥 지른 거라서 먹보와 털보 봤냐고 네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커 입장에서는 그 목보와 털보는 바이크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다 근데 거기 나오는 바이크들도 다 BMW 거예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예. 솔직히 어제 했던 게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해를 못하고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재미없어 하는 게 티가 났대 족같이 못함
나는 좀 그런 게임보다 직관적인 게임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재밌는 척을 해야 되잖아. 보시는 분들은 재밌었나 보더라고. 어. 코트님, 모든 것들은 다 컨셉이죠. 그건 아니죠. 예. 코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가면이 몇 개냐고? 뭐가? 좀비 서바이벌은 나도 재밌게 했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했던 거 알아요? 자자 고업 참여하실 분들 법과 다음날 너굴 기자 복습하고 오세요. 다음날 오전에 또 했어요. 방송 안 켜져 있는데. 방송 안 켜져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했던 게임을 또 했다. 그건 진짜 재밌는 거. 그 뼈다귀 해골로 왕 또 한 번 깼어요. 한 판 만에. 아,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제 그 게임 안 해요. 나락 가기 전으로 가면 무슨 컨텐츠가 가장 하고 싶어요? 저는 코트콤이죠. 코트콤이 가장 하고 싶죠. 예. 누구랑? 윤대윤. 코트콤은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뭔가 그만 좀 흔들어라. 내가 뭔가 여자랑 같이 방송을 하면은 좀 잘 됐던 것 같기도 해. 어, 여자 한 명이랑 방송을 같이 하면은 방송이 잘 됐던 건 있어요. 나중에 좀 뜻이 맞으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맞는데 한 방에 훅 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찐으로 사귀고 그런 게 아니라 방송용인 거지. 예. 우결할 때가 좀 그래도 조회수 잘 나오고 좋았죠. 아, 우리 갱톰님이 또 100개를 하나 있다. 여자 로망자 여자 로망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양날의 겁니다. 알죠? 네. 아는데 그냥 약간 서로 윈윈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지. 네. 코트님 진지하게 이제 결혼식이 놓쳤나요? 놓쳤지 않았나요? 제가? 결혼식이 왜 놓쳐요? 아직까지 저 좋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엔 대구가 베트남 중녀 자랑 우결 어때? 존나 재미고요. 네. 36이면 썩었다고 남자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 우리 갱톰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 제가 나이보단 다른 거에 다 문제를 둬요. 시즌 2 보고 싶다. 리유리운 노다가 다음 달쯤 되면 한 3월 달쯤 되면 비서 컨텐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아, 킹톰 200개. 킹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를 또. 어이구. 킹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전자녀를 안 쓰시네. 고맙습니다. 네. 남자는 새 끝을 조심해야 된다. 코트게이야 손끝 혀끝 지읒끝. 아, 그거 내가 하던 얘기야. 내가 맨날 방송에서 하던 얘기야. 얘들아, 남자는 새 끝을 조심해야 돼. 내가 좆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좆됐고요. 여캠 구할 거냐? 일반인 구할 거냐? 당연히 방송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해야죠. 위한 충고였노. 당연히 방송하는 사람이랑 해야죠.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런 사람이랑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 새 끝으로 날아갔다 일이야. 맨날 여자 무시하더니 꼴 좋다. 나 여자 무시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여자를 무시해? 아니 뭘 웃어요? 뭐 때문에? 여자 무시한 적 없어요. 저 혼자 여자를 무시했어요. 형아는 왜 맨날 여자랑 싸우나요? 그런 적 없고요. 예. 보일러 틀었니? 네. 거실만 딱 틀어, 거실만. 네, 거실만 틀었습니다. 면허는 왜 무시했나요?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귀찮았어요, 면허 따는 게. 뭐 굳이 물어보세요. 형은 남자를 혐오하잖아요. 남자를 혐오한 적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저. 네. 웃으면서 얘기하나? 그럼 어떻게 얘기해? 작은 물고기한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상남자 코트게이야. 작은 물고기한텐 눈길조차 안 준다고. 그건 아니죠. 네. 전자녀 이제 알았네? 응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캥통님 감사합니다. 전자녀 쏜 하는 방법을 모르셨구나. 아 쏘고 나서 10초 안인가? 채팅 치면은 그 채팅 내용대로 전자녀가 됩니다. 캥통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예 방송에 많이 싸줘서 고마워요. 네 캥통님 고맙습니다. 공방에서는 글쎄 뭐 공방 할 때 운영자님들이 이렇게 좀 쓰임이 있으면은 예 쓰임새가 있겠으면 뭐 저를 섭외해 주시겠죠? 예 어제 7600달이 찍은 거 보니까 망할 일은 없겠더라. 다행히도 많이 봐주셨죠. 전 진짜 딱 3000명 찍으면 많이 찍은 거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성지합창단이라는 게 이제 또 다들 아는 컨텐츠고 해가지고 근데 많이 봐주셔갖고 고맙습니다 진짜. 네 오늘은 예상을 아예 안 했어요. 오늘 예상 안 하고 어제 그래도 시청자를 그나마 좀 예 섭섭치 않게 찍은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좆방겔에서도 코트 방송 잘한다고 인정했음. 좆방겔 보세요. 카페 하세요.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카페 하십시오. 시파라 너도 보잖아. 저 안 봐요. 예. 아, 끊었어요. 끊었어. 어떻게 자 VS 별풍 어떤 게 더 중요하노? 방송 오래 쉬면서 아예 끊게 됐어요. 시청자 vs 별풍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냥
저는 욕심이 많아서 둘 다.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코트야, 나 카페 정지 풀렸어? 아니요, 뭐 정지 제가 한번 싹 다 풀었거든요, 복귀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또 정지당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정지당하시는 이유가 서로 싸워서. 바람 냄새 나는 컨텐츠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스타트업 본다고 부산도 가고 근데 역대급.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옷은 또 어디 헌옷 수거하면서 몰래 빼오냐고요? 이거 9만원짜리 옷이고요. 네. 얼굴이 싸가지없게 생겼다. 아니, 얼굴이 싸가지없게 생겼다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웃으니까 뭔가, 아니 나 웃으면서 방송하려고 오늘 저기 오프닝 때 항상 이렇게 웃는데 일부러라도 웃거든요? 근데 웃으면은 싸가지없어 보인다는 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100개를 이렇게 싸주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싸가지가 없으세요? 아니요, 저 진짜 싸가지 있어요. 예. 실제로 보면 엄청 착해요. 예. 머리 좀 올백으로 그만하면 안 돼? 안 돼. 머리 지금 내리면은 머리 여기까지 내려요. 많이 내려. 예. 그냥 머리 넘기는 게 좋아요. 아직도 청라 살고 있어요. 네. 남자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전 사진 다 찍어줘요. 네. 저기서 파리 기부스 마음 최민식이라고. 저 최민식이라 그러지. 청라에서 이사갈 생각 없냐고. 뭐 청라에서 서울로 가고 싶긴 한데. 다시 일본 시절로 돌아가다면 가수 vs BJ 어떤 길로 갈래? 코트게이야. 저는 BJ. 지금은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영원할 수 없는 거고 미디어 매체에서 인기 있으려면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형 오늘 손으로 샤브샤브 처먹는 거 봤는데 그딴 거 하지 말고 순수 재미만 줘.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마방 CK 한번 열어주세요. 서비스 3만원 펀딩할게요. 그만하세요. 예,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세요. 전세가 지금 제가 청라 전세 샀는데 서울 가려면 전세금 어우 말도 안 돼. 집을 살 수 있는 형평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청라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펜가이 감사합니다. 먹방보단 마방이지. 펜가이 감사합니다. 야, 네 덕분에 어제 사정했다. 네, 고마워요. 어제 또 만수동에서 오토바이 사고 크게 났다고. 배달하시는 분이죠? 배달이 진짜 목숨 걸고 타야 되니까 돈은 많이 벌어도 쉽지 않죠. 앞머리 한 가닥만 내려달라고. 존나 역겹네. 코트님 타인의 삶 컨텐츠 다시 할 건가요? 타인의 삶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제 맞다. 코톤 릴레이 그거 그림 그리고 잤어야 되는데. 아, 자꾸 맨날 까먹네. 가운데를 내려야지. 키우. 가운데? 이렇게? 코트야, 옆머리 스크래치도 내라. 미용실 가면. 예, 미용실 오늘 일요일이구나. 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미용실 한번 갔다 오려고요. 화요일은 이제 바이크 타고 좀 시승운전 좀 해볼 거고요.
머리 스타일에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예, 제가 봤을 땐 이 머리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지 않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머리는 삭발 아니야? 아니야, 넌 삭발이 제일 잘 어울려. 아니야. 자극적인 걸로는 형이 탑이야. 화이팅. 아프리카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자극적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거지. 예. 그냥 막 자극적으로 하면은 바로 정지당하잖아. 안 그래도 비호감인데 지금 씹 비호감이라고. 물방개 대가리 같아요. 재미없어요, 물방개 대가리. 이 씨암탉 대가리. 몇 번 감나요? 네? 일주 좀 매일 머리 감아요. 네. 예전의 도대체. 말초적인 아코가 그립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야죠. 예, 옛날에 그 습성 그대로 계속 가버리면은 방송 못하죠. 아, 입술이 자꾸 튼다. 저 약간 우울증이 살짝 올라 그래요 오늘. 왜냐면 저 복귀한 지 이제 6일 지났는데. 월삼시야 더러운 새끼. 아, 너무 잠, 방송, 잠, 방송 이러니까. 예,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뭔가 내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방을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채팅창 또 터지네. 예, 이건 한 번만 봐줄게. 마방 가.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 그놈의 마방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예. 10개 또 감사합니다. 랜덤 채팅 왕변태 힐퍼남 같이 생겼네요. 랜덤 채팅 왕변태 힐퍼. 아이고 싸그렸다 이씨발. 항상 내 잠자리를 책임져 주던 코트님 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디오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고니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또 바디 한번 타러 오세요. 그럼 또 이렇게, 예, 또 방송 그동안 이제 복귀하고 나 조용히 방송 보시다가, 아, 이 자식 좀 그래도 뭔가 밉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싸주신 것 같아요. 맞죠? 천 개 너무 감사하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마법 방어력 좀 올리고 와. 바디 한번 타러 오란. 아이고, 무슨 나를 진짜 무슨 뭐 그런 뭐 유흥업소 뭐 전문가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예, 한 번 갔어요. 한 번, 여러분들 한 번. 그 한 번이 근데 너무 그렇게. 아니 무슨 맞잖아래. 방금 신음 소리 말단 녹취록인가요? 아니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파렴치한 코트님. 예, 한 번 갔어요. 한 번, 단 한 번. 그것도 술 취해서. 그게 끝입니다. 청룡열차 한 타러 오세요. 청룡열차는 놀이동 놀이공원에서 타야지. 무슨 청룡열차가 뭐예요 그게. 오늘 다들 뭐 뿌리 나셨네 우리 여러분들. 에? 마방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진짜. 아니, 이렇게 다들 오늘 이제 거짓말 죽이려고 그러네. 아니 내가 뭐 오늘 뭐 내가 밉상지 됐나? 왜 그러지 나한테? 생각을 해보자. 아니 나 방송 제시간에 켰고. 솔직히 그게 되냐? 뭐지? 시벌년들아, 니들은 안 타고? 너무 웃으면 약간 너무 실실 웃으면서 했나 방송을? 해서 한번 인정 맨정신엔 몇 번. 아니, 왜 그러지 오늘 나한테? 해명 영상에선 여러 번 갔다며 거짓말은 하지 말자. 형 여기 이달의 마방왕 윤태훈 적혀 있는데 이거 형이야? 아, 좀. 아, 왜 그러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저한테.
자, 그러지 마세요. 마약한 거 아니고 마법. 이 새끼 남순이랑 다 썼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예. 어뽀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견디십시오. 아, 방송하기 전에 담배 폈어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재개될 꿈은 있었습니다. 또 가면 AK-47으로 거추가 이긴다. 가인 의산 마방 대국녀 편으로 해주세요. 형이 마방을 가건 오피를 가건 상관없는데 거짓말은 하지 말자. BTS 리온다. 코트 오묘 중 왜 이렇게 순빙순빙순빙이가 됐노 엔젤 코트. 이분이 바로 마방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해준 단군 할배 같은 분이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전 있잖아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18만원 디귿 애국산 다녀왔는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안내한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한잔한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잔한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퍼 샘맨원 샘맨원 아케이 병을 환해 뺨 싸다고 올려볼라. 100만 가고 전기보다 더 구독자 떨어졌겠죠 형님. 18만원 국산이면 대전 유성 24짜리 황제 코트. 그만하세요. 아 진짜 마방 먹여 살렸다 아이가. 윤미카엘 왜 마방 갔어? 비응신 어제 연습한 거 조심스레 꺼내네. 아, 연습 안 했어요. 방금 누가 채팅창에서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그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100만 가려면 버튜버로 바꿔야 할 듯. 형 오토바이 취미 붙인 게 신호체고 마방 빨리 갈라고 그런 거지? 마법의 방송 마방 윤태훈 씨를 모셨습니다. 아이 진짜 야, 너무들 하네. 예.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아이 정말 예.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네. 이 새끼 법사냐? 코 나쁘기 맵다 매워. 어우 진짜 뜨겁다. 좋다. 오늘은 방송 끝나고 월요일 날 퇴계로에 갔다 올라고요. 형 마방에서 초이스할 때도 야 너 좋다 이거야 하면서 불렀지? 무슨 소리예요? 예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술이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갔었는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형님 요즘 취미로 발이 다니신다는데 퇴계로요. 거기는 어디 마방입니까? 퇴계로요. 퇴계로. 네. 그 솔직히 알란데보다 더 힘들다 릴잉. 헬멧 사러 가요. 예. 그 바리가 여관 바리였어? 나온다 그 표정.
오두방구 타려면 1종 보통으로 안 돼? 예, 2종 보통 있어야 돼. 125cc는 그냥 타셔도 되고요. 125cc 이상. 와, 따뜻하다. 집이 진짜 춥네.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와, 따뜻하다. 아, 뜨겁다, 뜨거워. 2종 소형이 아니라 5통? 2종 소형. 남동구 서창동 아세요? 저 거기 살아요. 저 예전에 남동구 간석 오거리 살았었어요. 간석 5 스트리트. 어우, 뜨거워. 비터방 가기 전에 준비하네. 이거 발에다 붙여야겠다. 형, 저 동은 몇 cc인가요? 왜 귀를 쳐 닫아? 우리 얘기 듣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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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발 핫팩이라서. 아우, 좋다. 자, 몇 분입니까? 50분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슬슬 성지를 웃겨라. 아, 코트를 웃겨라. 자, 코트를 웃겨라. DC인사이드 보이스 리플 갤러리에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글을 남겨놓으시면 일단 한 10분 정도는 더 좀 기다렸도록 할게요. 네, 방지 바꾸고 알림 보내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알림 한번 보내고. 아, 지우기님 감사합니다. 33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랄프님이 먼저 듣고 먼저 걸러줘야 재밌는 컨텐츠야. 글비 써놓고 소통을 좀 하죠.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제가. 내가 로그인했어. 1등 상금은 뭔가요? 마방이 회 용권으로 주시죠. 가만 있어봐. 10. 그 너 디신사이드 아이디 있냐? 제 거요? 어, 하나만 만들어줄래? 어, 고정닉 하나만 만들어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디신사이드 아이디 좀 만들겠습니다. 그 아이디 버렸어요. 저 DC 아이디 없어요. 네. 솔직히 지금 10개 중 8개가 맞아 얘기야. 미리 준비 좀 해라. 네네. 아, 아이디가 필요할지는 몰랐어요. 오빠 말끝마다 용 거리는 거 개빡쳐요. 맞아요? 말을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네요. 자, 자막을 좀 띄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없어용 키우 나담달에 대학 들어가 설렌다. 그래요? 형 알아이 가요? 쇼웨이 헬멧 살라고 Z7. 자, 보이스리플 다 하는 법은 뭐 다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그 메일을 저장해 놨어요. 아, 했어? 네. 잘했어. 자. 잘 되나요? 글을 네가 써 놓을래? 아니, 내가 쓸까? 어, 아이디 비밀번 로그인 좀 해 줄래? 어? 등록해 놨. 등록해 놨구나. 티소울 8이야? 아, 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데? 등록 안 했군요. 응. 싱잉 코트. 아니, 그냥 뭐야? 어, 등록돼 있죠. 돼 있잖아. 요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글 쓸게요. 야, 왜 화면이 이게 또 안, 왜 이러냐 이거. 아, 됐다. 어. 아이고, 찍새님 어서오세요. 나중에 바이크 뽑으면 같이 발이나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아, 또 바겔러분이 와주셨네.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정해놓을게요. 일베 소스 금지, 고인 모독, 노전 대통령님 비하 것들, 그리고 기존 소스 자제 3번 카비제이 언급. 이 정도면은 하면 될까요? 네. 자,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한 건데?
아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너무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으세요. 방금 참여하신 분. 예. 참여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어. 이 화면에서 좀 큰 화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네요. 예.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형이 한번 보여주자. 자, 지금 졸라 많이 달리고 있고요. 아. 랄프 씨가 계속 옆에서 그 저기 해주세요. 예. 네. 예. 걸을 것들은 거리고. 가자 가자. 아이고 또 무궁님께서 코빠기계를